이제 할 게 없나 진짜? 네. 미션 다를까? 살짝 들어. 오케이 됐어. 초보틱한 실수로.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왜 네가 괜찮아? 내가 쪽팔린데 네가 괜찮아. 댓글로 오평장이라고 써놨더라고. 오평장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오늘도 평화로운 장영석의 내 차를 부탁해라.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고 너 지켜보고 저쪽에서 헤드에 마킹하는 소리랑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졸음이 슬슬 오네. 나는 왜 공구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졸음이 오지? 오 땡큐. 와씨 나 그 타이어 조이는 소리가 들리면 잠이 솔솔솔솔 오더라고. 임팩 소리가 윙 두두두두두 윙 두두두 하면 쉽지 않지. 네. 오 나이스 했어. 잘한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드라마 대사 따라해본 거야. 잘한다 연진아. 하려니까 힘든데 이거 타고 운전할 생각하니까 힘이 나. 내 차잖아. 그렇지. 아우디도 고쳐야 되고 멀쩡하게 굴러다니는 차를 만들고 싶은데. 수학이었나? 그때 나는 아무 번호나 막 찍었었거든. 근데 빵점이 나오더라고. 담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새끼야 한 줄로 찍어 이 새끼야. 그럼 빵점은 안 나오잖아. 아씨. 예, 그 다음부터 한 줄로 찍었어. 차량에 문제 생기면 연락 주세요. 1544-2287이에요. 이 정도 광고는 해도 되잖아. 좋았어. 자 이제 김철이 왔죠. 내 영상에 이거 세서 들어온 차 있었는데 본 적 있어? 기억이 잘 안 나. 너 구독 안 하지? 구독했습니다. 내 영상 안 보지? 보고 있습니다. 신뢰가 안 가는데. 너도 네 얼굴 나오는 영상만 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전 다 챙겨보겠습니다. 형담이가 그랬는데 제 얼굴 나오는 것만 봅니다. 개새끼. 구독은 했나? 구독은 했나? 그게 형담이잖아. 네. 로코한 카바만 세 번째. 오일로 왜 안 잡힌다고. 그런 영상이 있어. 이걸 왜 꽂고 끼는지 알아? 타이밍 맞아야 돼. 왜 맞아야 돼?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어? 네. 관심도 없고? 관심 있어요. 구독도 안 했잖아. 구독은 했습니다.
타이밍을 안 맞추고 꽂으면 네. 실린더가 상사점인 실린더가 있지. 밑에를 맞췄잖아. 네. 밑에를 안 맞췄으면 상관이 없는데 상사점인 실린더가 지금 몇 번 몇 번이야? 1번. 그치? 네. 그러면 캠이 만약에라도 좀 틀어져서 누르게 되면 네. 밸브가 뽀뽀하지. 아... 네. 아무데나 가서 뽀뽀하면 안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이걸 맞추고 꽂든가 아니면 타이밍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자, 이제 커버 덮으면 되잖아. 반짝거리는 게 엔진 쪽. 이게 보이는 건데 다른 데는 잘 안 닦아도 되는데 얘는 딱 잘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는. 얘는 딱 보이잖아. 눈에 보이는 데는 참을 수 없지. 전에 750 내가 내 차 엔진 작업하면서 로컨 커버를 도색을 싹 빨간색으로 했어, 예쁘게. 문제는 위에 에어필터랑 다 닦고 나니까 로컨 커버 하나도 안 보이더라? 이씨, 이 짓을 왜 했지 싶더라고. 이건 보이니까 이건 참을 수 없지. 스톱. 앞으로 좀 더 가야 됩니다. 네. 잠깐만. 네. 자, 하나, 둘. 자, 됐어. 스피드 좀 줘봐. 바로 걸리네. 자, 이제 차 떠. 부기전 좀 한참 한 다음에 오일 어차피 갈 거니까 네. 나머지 다 덮자. 네. 엔진 소리 좋네. 안정적인데? 엔진 소리가 완전 부드러워. 이제 얘 쓸 일 없어야지. 나 이거 되는 거 되게 부러웠었어. 잘 보관해야지 차값이 보존되잖아. 또 덕후들은 또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니까 여기 딱 그 성경책처럼 들고 다녀야지 뭔가 좀 그러니까 넣어놓고 한 4, 5분 남았어. 에어컨 성능 향상을 위해서. 광고 아니에요 이게. 광고 아니야. 에어컨의 컨디션을 좀 향상시키고 더 시원해지는. 시운전 한번 나가봅시다. 시운전 나가서 고급 휘발유 만땅 채울까요? 고급 차인데. 참고로 이 차는 디젤 차예요.
자, 이제 가스까지 다 마무리됐어요. 엔진은 교환을 한 건데, 교환하려고 가져온 엔진은 대부분 중고 엔진이기 때문에 수리해놓은 엔진이 아니잖아요. 오일 관리 상태가 별로 좋았던 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엔진을 다시 분해해서 헤드 부분은 원래 헤드를 쓰고 부품들을 조합해서 썼어요. 차량의 성능이나 뭐 어떤 잡소리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러 한번 나가봅시다. 가시죠. 썬루프 봐봐. 썬루프가 와, 파노라마 아니겠어? 파노라마. 썬루프는 파노라마지. 파노라마가 아니면 썬루프가 아니야. 응? 이 정도의 개방감은 있어야 그래도 차를 타지. 거기에 벤츠 블랙박스 딱 달아놓고, 어? 굿이야? BMW니까 벤츠 걸 달지. BMW를 벤츠 같은 느낌으로 타는 거지 뭐. 중고 엔진을 가져오면 가장 두려운 게 그 엔진의 상태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분해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엔진값 플러스 분해해서 수리하는 비용이 플러스가 되니까 사실 비용이 이중 부담이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 없이 하려면 그게 가장 좋고, 좀 저렴하게 하려면 중고 엔진 가져와서 그냥 다는 게 제일 좋죠. 그냥 아무 묻지마 교환으로 다는 게 제일 저렴하고, 대신에 AS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분해를 해서 헤드 가스켓과 헤드 쪽 가이드실 다 교체를 하고, 원래 헤드를 가지고 랩핑해서 조립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쓴 거는 실린더 블록, 그리고 크랭크샤프트, 그리고 메탈 베어링, 피스톤, 링, 뭐 그런 부분들은 중고 있던 상태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옮겨서 달았어요. 이제 막 다 굴러나오는데 이 엔진의 느낌이 부드러워. 지금 일단은 헤드를 랩핑을 한 상태에서는 최초에는 엔진이 약간 좀 거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네. 지금 안 그러면 운행하면서 더 부드러워진다는 얘긴데, 일단 출발이 되게 부드러워요. 30D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는 하나지만 배기량이 3000cc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묵직한 토크가 있는 느낌이에요. 2.0 디젤은 아, 운행에 필요한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30D는 넘치는 힘이 있구나. 35D도 있거든요, 요 차 중에서. 근데 그거는 너무 오버스펙이라고 보고, 30D 정도면, 와, 이 정도면 펀드라이빙이 가능해요. 어우, 좋아. 시원시원하다. 이거 느낌이, 야, 이건 맛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SUV가 이런 느낌이 나냐? 거기다 이게 댐퍼가 EDC 댐퍼가 들어가 있거든요. EDC가 뭐냐면 일렉트로닉 댐퍼 컨트롤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전자쇼바. 전자로 제어를 해서 댐핑의 압력을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물론 터지면 쇼바가 엄청 비싸요. 한 짝에 뭐 에어쇼바도 아닌 것이 100한 2, 30만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고장이 안 났을 때 타는 동안에 댐핑의 느낌은 굉장히 좋아요, EDC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을 했을 때 서스의 느낌이 확 변형되는 느낌이 나요. 지금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서스가 확 달라지거든요. 이 차를 차값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는 상태라 이게 엔진이 망가진 거를 구입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옵션이 좋더라고요. 아, 놓치기가 좀 아까워서 제가 매입을 하긴 했는데, 아, 근데 운행해보니까 이게 진짜 맛있다라는 표현이 맞다. 맛있다. 차를 타면서 이런 느낌을 받는 차들이 이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아, 너무 좋아. 엔진 너무 부드러운데 다행히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체인하고 이제 문제가 될 법한 부품들은 교환을 해놨으니까 일단 안심은 하는데, 이 도로가 노면이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접지를 잃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도로인데 한 번도 접지를 잃지 않아요, 지금 운행하면서. 브레이크에 녹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제동이 약간 밀려요. 그래서 디스크에 길을 좀 내야 되는데, 그 당분간 며칠은 좀 제동력이 약간 저하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잘 나가 막 그건 아니지만, 와, 충분히 재밌을 만큼 가속이 돼요. 너무 부드럽다는데 엔진이. X6 270에 들어갔을 때 그 엔진과 같은 엔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그 차, 그 차에 들어갔을 때 엔진 음과는 또 달라요. 똑같은 동일한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실내 방음이나 그런 게 다른 건지, 이게 실내에서 듣는 제 귀가 굉장히 이 차는 고급져요. 아, 고급 휘발유 넣어주고 싶네. 이 차는 경유차예요. 요정 확인하고 꼭 기름 내렸네. 이렇게 농담하다 진짜 고급 휘발유 넣는다. 이 차는 소장하고 싶다. 아,
아따 이 죽인다 이. 와 완전 아팠네. 엑스3가 이렇게 재밌는 차였어? 야 이거 트레일러 끌고 딱 타고 다니면 간지 나는데 엑스3이 더럽게 안 나가거든. 끌고 가면 잘 나가겠어. 지분이다. 만땅 채워줄게. 얘 고급 없네. 5,000원. 세차권으로 내일 세차해야지. 야호. 차가 마음에 드는 거지. 차값만큼 돈은 들어갔어. 이거 지금 엔진값에 그 외에 나머지 교환하면서 들어간 부품값이 거기에 작업비 들어가면 이 차값만큼 늘어난 거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혼돈이 오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해서 수리를 하면 야 넌 좋겠다 공짜로 고쳐서 그러는데 공짜 아니에요. 저 다 돈 내고 고치고.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못 벌었거든. 내가 일을 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차 고치느라고 돈을 못 벌었잖아. 결국은 우리도 돈이 들어가는 거야. 결국은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저나 돈 들어가는 건 동일하다는 거지. 2천만 원을 주고 엔진을 싹 수리해서 타고 있는 거니까 뭐 메리트 있지. 그 정도면 2천이면 이 차를 사지라고 할 수 있지만 사가지고 수리해야 되잖아. 나는 수리가 된 차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면 딱 맞지. 차는 완전 만족스러워. 나이스. 그 미소가 저절로 머금어지는 느낌? 엔진의 필링이 너무 좋아서 그냥 좋아. 오늘 오일 갈고 오일 이제 정상적인 오일로 교환을 해야 되니까. 아 너무 좋은데. 중고 엔진 뚜껑 딱 열었을 때 오일 관리가 너무 안 된 엔진이어가지고 솔직히 걱정을 좀 했거든. 아 근데 엔진 상태 너무 좋다. 인생에서 소장각인 차량이 지금까지 한 대 있거든요. 한 대. 뭐냐면 246 우리 아들 차. 그거는 평생 소장할 생각하고 만든 차라 안 팔아요. 그거 자꾸 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안 팔 거예요.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소장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 이걸로 카라반 끌어야겠다.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는 거야. X7이니까 600급 끄니까 X3니까는 300급 카라반을 끌면 딱 맞지. 사람들이 왜 똥 디젤 타냐 그러는데 사실 디젤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디젤 특유의 엔진음이 있어. 나도 디젤 되게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끌기 시작하면서 이 디젤 특유의 엔진음이 너무 좋은 거야. 가솔린의 이 배기음과는 또 달라. 그리고 특유의 이 토크감. 가솔린에서는 진짜 고배기랑 차에서만 있을 법한 토크감들이 디젤 차에는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거기다가 미친 연비. 3000cc 막 저 밟고 다녀도 12km 이상 나오니까 13km씩 나와버리니까 기름 한번 넣으면 보통 한 900km 정도로 운행할 수 있으니까 물론 관리할 게 많은데 단거리 타시는 분들은 디젤 타시면 안 되고 고속도로 주행이나 고속주행이 좀 있으신 분들이 디젤을 타시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 아직까지 디젤은 3000cc를 디젤을 한번 타봤다 그러면 디젤 뽕맛을 제대로 본다니까. 4000cc 8기통짜리 타면 더 기가 막히고. 시운전 했으니까 오일 빼고 이제 정상적인 오일을 주입해야죠. 40을 넣을까요? 30을 넣을까요? 맑은데 작업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이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척을 하면서 묻어있는 케미칼류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이 안에 묻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일의 성분이 좀 달라져서 막 교환해주는 게 좋아요. 출고 전에. 출고를 해봐야 우리 집인데. 그치? 근데 차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워.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정말 찐 만족스러워. 찐. 이게 부식된데. WD-40 부식 방지 효과가 있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부식된 건 아니고 이 3시리즈 기반들은 방청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식이 생기더라고. 5시리즈라고 다르게. 그래서 좀 부식된 부분들은 뿌려놓고 놔두면 조금 나아지겠지. 얼라인먼트 보려면 이 조절해야 되는
볼트너트들은 좀 미리 좀 뿌려놓는 게 좋거든. 볼트너트가 다 부식되어 있냐, 어떻게. 됐어. 오, 이거 디스크가 녹이막 엄청나게 있었는데 많이 깎였네. 다음에 패드 갈 때는 디스크 바꿔야겠다. 턱이 좀 있네. 가른 거 같지 않지? 한 번도 안 가른 거 같지. 아, 이게 10만밖에 안 됐지. 아, 그냥 교환할 때가 된 거구나. 맨날 가져오는 차가 한 20만씩 된 차들만 가져오니까 10만대의 차가 가져본 적이 없어. 원래 우리는 인생이 남이 버리는 차 가지고 와서 타는 사람들이라 직업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야, 시작가로가 있네. 부형표에는 좌석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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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형표에는 여기 세 개, 여기 하나 비어있어. 신형으로 바뀌면서 약간 후져졌어. 몇 개 넣었어? 둘, 넷, 이거 다섯. 반통만 넣으면 됩니다. 여섯 개요? 둘, 둘, 넷, 여섯. 아, 예. 아, 미안해. 내가 꼭 그걸 안 세더라고.